안녕하세요, 바이준입니다. 다들 벤트쇼 아시나요? 유튜버분들이 어몽어스에서 벤트쇼 하는게 재밌어 보여서 따라해봤는데 바로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벤트쇼를 무한으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으로 즐겨요. 커팅매트, 박스지, 도면. 도면은 제가 직접 한땀 한땀 만들었습니다. 댓글에 도면 링크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같이 만들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몽어스 캐릭터랑 벤트 사진은 잘라놓고 나중에 사용할 겁니다. 테이프로 도면을 박스에 고정해줍니다. 5mm짜리 나무꼬지를 준비해주세요. 주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구멍을 낼 건데 내기 전에 칼로 구멍 위치를 후벼줍니다. 이렇게 해야 구멍을 뚫을 때 깔끔하게 뚫을 수 있습니다. 나무꼬지로 구멍을 관통해줍니다. 칼로 도면의 테두리에 맞게 맞춰서 잘라줍니다. 오, 잠깐. 도면은 아직 버리지 마세요. 아직 쓸 데가 있습니다. 원도 똑같이 오래 주세요. 어몽어스 캐릭터만 잘라서 남는 박스지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박스지에 아까 사용했던 정사각형의 구멍 뚫린 도면을 붙여줍니다. 아까랑 똑같이 구멍을 뚫고 잘라줍니다. 도면을 다시 위에 붙여서 정사각형을 하나 더 만드는데 이건 구멍을 뚫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두 개 만들어줍니다. 벤트 사진에서 벤트만 자르고 박스에 벤트 모양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잘라줍니다. 아까 박스와 같이 겹쳐서 자른 도면인데 도면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mm만 오려주세요. 그리고 영상처럼 접어줍니다. 자른 5mm 부분 바깥쪽에 풀을 바르고 벤트 구멍 자른 곳에 붙여줍니다. 밑에가 벌어지지 않게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원래 벤트 사진에서 벤트를 완전히 분리하면 안되는데 부르고 잘라서 다시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종이로 연결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까 캐릭터랑 같이 있던 벤트 사진을 잘라서 벤트 반대편에 붙여줍니다.
벤트 구멍 위에 붙여줍니다. 이런 느낌? 점선을 박스에 표시해줍니다. 구멍을 뚫고 뒤쪽에 나온 찌꺼기를 잘라줍니다. 이제 조립만 하면 됩니다. 글루건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과 똑같이 연결하면 됩니다. 구멍 뚫린 정사각형 두 개를 준비해서 사이에 박스 조각을 넣고 붙여줍니다. 원 사이에는 두 개를 겹쳐서 넣고 붙여줍니다. 아까 표시한 선 위에 붙여줍니다. 위쪽에 벤트 부분도 붙여줍니다. 정중앙에 구멍 뚫린 원 사이에는 아무것도 안 넣고 붙여줍니다. 나뭇꼬지를 4.5cm로 자르고 원 중앙 구멍과 붙여줍니다. 나무를 약간 깎아줍니다. 어몽어스 캐릭터가 끼워질 정도로 깎아줍니다. 구멍에 넣고 위쪽에 어몽어스 캐릭터를 붙여줍니다. 나무 꼬지를 9cm로 잘라줍니다. 사이에 원을 끼우고 원이 중심에 있도록 나뭇꽂이와 고정해줍니다. 왼쪽에 작은 원을 끼우고 고정해주세요. 오른쪽에도 똑같이 고정해주고 손잡이 도면을 끼우고 붙여줍니다. 나뭇꽂이를 3cm 잘라줍니다. 손잡이 도면에 끼우고 붙여줍니다. 돌아가긴 하는데 뭔가 부족하죠? 종이 조각을 잘라서 반으로 접어 어몽어스 캐릭터와 벤트를 붙여줍니다. 벤트 위쪽 말고 중심 쪽에 붙이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무한화로 즐기는 어몽어스 벤트쇼. 이제 임포스터가 안 걸려도 벤트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투표받아서 투표로 죽느라고 힘드셨죠? 이제 무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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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옆모습, 어몽어스 시리즈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닌텐도 DS와 SCP-096을 만들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 바바!